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주입니다. 사실 수능이 한 60일 정도 남아가지고 한국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국사 조금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된 게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처음 적용되고 한국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근대사가 전체 20문항 중에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현대사에서 나와서 오늘은 근현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한국사 좋아하세요? 역사 좋아하세요? 저 수능 만점입니다. 수능 한국사 만점. 저는 1등급. 저는 역사 빼면 시체여가지고. 네, 역사책 보고 자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한국사 근현대사를 들어가 볼 건데, 근현대사라고 하면 지금이랑 엄청 가까운 시대를 뜻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고, 이 현대의 모습을 만들어준 가까운 시대의 모습이 근대라서, 근현대사를 시기적으로 잡아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현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조금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앞으로 일제강점기보다 앞으로 가면은 뭐죠? 흥선대원군. 맞아요.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했던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대사는 일제강점기 전에 열고 변화하려고 했던 시기 개화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화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 19세기 말 조선에는 모양이 다르게 생긴 배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하던 시기였어요. 서양 배들 막 이런 배들도 동양으로 진출하던 시기여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모양이 다르게 생긴 배. 이항선. 맞아, 이항선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모양이 다르게 생긴 배가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를 했을 때, 당시에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열자는 입장이었을까, 닫자는 입장이었을까요? 닫자는 입장이었어.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자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항선의 통상 요구에 흥선대원군은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하는 호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왕은 아니죠. 조선시대 왕은 뭐로 끝나죠? 맞아, 조 아니면 종으로. 여러분 너무 경직된 거 아니에요? 조나 종으로 끝났는데, 대원군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왕은 아니고 왕의 아버지였어요. 당시의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죠? 아들이 좀 어린가요? 맞아요. 아들이 어릴 때 이렇게 대신 통치를 나가는데, 문제는 고종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놓지 않았어요. 사실 고종과 흥선대원군 아버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고종의 부인이 누구죠? 명성 황후인데,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안 좋았을까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명성황후가 굉장히 유산도 여러 번 하다가 힘들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항문이 막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현대 의술로는 사실 고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어떻게 왕자의 몸에다가 칼을 대냐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는 지금 너무 슬프고 아이를 떠나보내서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빨리 대를 이어야 되니까 고종이랑 다른 궁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원자로 바로 책봉하겠다, 막 이런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냐면, 조선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뭐의 나라? 유교.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였는데, 성리학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에 대한 효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의 장례식에 고종이 참석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빠의 장례식에도 안간 거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당시의 상황에는. 근데 성향도 달랐던 게, 당연히 고종과 명성황후는 젊은 층이었고 흥선대원군은 나이가 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흥선대원군은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기보다는 문을 걸어 잠그자 라고 하는 쪽이었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나라를 빨리 개방해서 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고종이 22살이 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일본배 운요호가 들어와요. 운요호가 들어와서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항구를 열어라 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게 되죠. 이게 운요호 사건이었는데, 자, 이어서 나가서 보면 운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고종과 명성황후가 통치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으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는 안 그래도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열려는 생각이었으니까, 운요호 사건에서 요구했던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이 강화도에서 체결이 됩니다.
그게 이게 맞아 강화도 조약. 근데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서민들의 삶을 파탄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법이나 제도나 조약이 어떤 게 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담배가 한 갑이 한 얼마 정도예요? 담배를 안 펴가지고 이자 얼마야? 만약에 담배세가 인상이 돼서 담배 한 갑에 2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친구가 있나요? 흡연을 하지 않으면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내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 나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강화도 조약에 이 부속 조약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내용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삶에 경제적으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려고 하는데 삼각김밥이 원래 1,500원 정도인데 뭐 5,000원으로 올랐어. 이러면 영향이 있겠죠.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쌀값. 이 쌀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쌀이 일본으로 무제한 유출될 수 있다. 쌀을 약간 한문으로 표현하면 미곡이라고 하는데 미곡이 일본으로 무제한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떡밥으로 뿌려놓을게요. 왜냐면 이 미곡이 유출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나중에 빵 터지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강화도 조약 내용으로 돌아가서 조약이 체결이 되면 일본이랑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외교적으로 좀 서로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에 보냈던 사절단의 이름이 원래 조선시대 때 보냈던 것 중에 통신사가 있었어요. 통신사의 앞글자만 바꿔서 수신사. 이 수신사가 몇 차례 파견이 되는데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길을 딱 사로잡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보이는 게 다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썸네일도 클릭하고 싶은 게 있고 아닌 게 있듯이 서점에 가도 이 책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의 눈을 사로잡았던 책의 이름이 조선책략이었어요. 뜻풀이를 해보면 조선이 이 험난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서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게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에 있었어요. 이게 중국의 외교관이 쓴 책인데 일본에 있었어요. 조선책략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두려워했던 나라가 아라사라고 불리는 나라였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아라사 어느 나라일까? 러시아. 공부하고 왔어? 제가 이 러시아를 왜 두려워했냐면 러시아가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죠. 러시아면 날씨가 딱 어때요? 추워. 그러면은 배는 항구의 정밖에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항상 항구가 어떻게 돼버릴까? 얼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으려고 동서남북은 어느 쪽으로 가면 날씨가 따뜻해지죠? 남쪽으로 가면 따뜻해지니까 남하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러시아가 남아에서 어떤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조선을. 러시아 아래쪽으로 조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야.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조선은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 뭐 일본이야 뭐 오랫동안 우리나라랑 교류를 했던 나라니까 청나라? 청나라도 뭐 오랫동안 교류했던 나라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어디가 들어갔냐면 이게 중요해. 어느 나라 들어왔을까? 미국? 맞아 미국이 들어왔어. 미국이 눈도 퍼렇고 코도 높고 막 금발에 우리랑은 아예 다른 문화를 가진 미국과 손을 잡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된 거죠. 김은집이란 사람이 주장을 한 거네요, 이거를. 이걸 가지고 오면서 논의가 활발해졌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도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으니까 여기서 수신사 파견된 것처럼 미국에도 사절단이 가겠죠. 처음 그러니까 서구의 문물을 접해봤던 그 사절단의 이름이 보빙사입니다. 이 보빙사가 뭐 타고 갔을까요, 미국에? 배를 타고 갔어요. 한 달 정도 걸려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보빙사의 외관이 너무 화려했대요. 당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뭐 쓰고 갔을까? 갓 이만한 거 쓰고 도포를 거치고 가는데 이게 화려하고 패셔너블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 그러니까 헤어메이크업 다 바꿔 간 거네.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게 은둔의 나라, 완전히 숨겨져 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다라고 해서 사람들도 이제 신기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사랑이었죠. 근데 보빙사 일행은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별 3개. 거기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는데 대륙횡단 철도라고 해서 이 철도를 타봤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양반이라고 해도 뭐 타고 다니겠어요? 말. 가마!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다가 기차를 타는데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었고 처음으로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도 타봐요.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쵸.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니 보빙사 일행이 여러 명인데 호텔 방이 요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손님 대접이 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덜컥 움직였을 때 지진이 난 줄 알고 다 밑으로 이제 납작 엎드렸다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신문에 일면에 대문짝하게 실렸던 당시의 모습이 미국의 대통령이 사절단 일행을 맞는데 보빙사 일행이 생각하기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뭐라고 생각했을까?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를 할까? 만나면 절을 했어. 미국 대통령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 일면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당시에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겠죠. 되게 좀 안쓰러운 상황. 발전이 변화가 좀 더뎠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랑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보빙사 일행이 너무나 인상 깊게 봤던 곳이 전기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전기회사를 방문했는데 조선에서는 밤에 불을 켤 때 뭐 했을까요? 촛불을 켰어. 근데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도 뭐 그냥 촛불 요만큼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온 거를 보고 항상 묵묵하게 필기만 열심히 해서 필기왕자라고 불렸던 서강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전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다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면 일본어로 번역되고 일본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에서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전기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데 당시 상황에 조선에서 온 학자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 자기가 필기한 노트를 보면서 침통한 눈빛으로 자기가 썼던 이 노트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았대요. 어디를 가나 막 배우려고 했고 한밤중에는 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토론을 했고 제가 되게 엄청 기억에 많이 남는 문구가 보빙사 일행 중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민영익이 미국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나는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그 길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크게 그냥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었겠죠. 암흑의 세계 조선에서 광명의 세계 미국을 경험하고 이제 빨리 우리도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시점이었어요. 미국과 소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대화 정책이 추진되어 나갑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을까요? 어느 부분에 개혁이 제일 필요했을까요? 과학기술. 과학기술도 그렇지만 당장에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무기. 무기. 군사력이 강해야 되니까 신식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신식군대를 특별할 별자를 써서 맞아요, 별기군. 신식군대가 있었다는 거는 뭐도 있었다는 걸까? 원래 있었던 군대는 90군대죠. 90군대는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90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아 이게 진짜 흐름상 다 연결이 되네요. 저는 진짜 역사를 전공한 게 외우기 싫어서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기억하고 연결만 사실 해나가면 이게 되게 평생 가는 지식이 될 수 있어서 스토리가 엄청 중요해요.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의 힘으로는 진압이 안 되니까 당시에 청나라한테 진압 요청을 했고 이모군란은 청나라가 진압해요. 이때부터 약간 잘못 틀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틀어졌죠. 아, 청나라가 진압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청나라의 입김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져요. 세지겠죠.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부 정치에 간섭하는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개화파가 분화가 돼요. 당연히 청나라가 막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청나라가 이모군란 진압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쪽이 청나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쪽 친청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야 청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쪽이 반청파. 자연스럽게 이 성향에 따라서 친청파는 청나라의 개혁 모델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반청파는 사실 동양에서 중국 말고 서구적인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던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어떤 나라였을까? 일본! 일본의 개혁을 모델로 하자라고 하는 쪽이 반청파였습니다.
근데 일본과 청나라의 개혁의 상황이 달랐어요. 청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일본의 개혁은 일본인이 동양이 아니라 서양인이 돼버리자라고 할 정도로 정신, 가치관까지 변화하려고 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면 친청파와 반청파 중에 어느 쪽의 개혁이 훨씬 더 변화의 폭이 클까요? 주장하는 게 반청파. 당연히 반청파겠죠? 그럼 어느 쪽이 온건이고 어느 쪽이 급진일까요? 친청이 온건이고 반청이 급진이에요. 온건계파, 급진계파. 그러면 쿠데타는 권력을 장악한 쪽에서 일으킬까요? 잡지 못한 쪽에서 일으킬까요? 못한 쪽이죠. 청나라가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반청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삼일천하라고도 불리는 갑신정변.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떡밥을 회수할 때가 됐어요. 아까 뿌려놓은 떡밥이 뭐였죠? 미공 유출이었고, 미공 유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됩니다. 일단 미국이 유출되면 우리나라 내부의 쌀의 양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모든 희소한 것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쌀값이 폭등하게 되죠. 일반적인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여러분도 힘들면 뭐를 찾게 돼요? 사실 저는 종교가 없는데 올해 뭐 잘못됐나 싶을 때는 점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올해 뭐 미쳤는데? 이러면서 점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교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죠. 당시에는 서구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을 때라 서구 문물에 대항하는 우리의 종교, 서쪽에 대항하는 동학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 기운 속에서 동학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뭉쳐서 뭐가 일어나죠? 동학 농민운동이. 근데 동학 농민운동에서 농민군이랑 정부군이랑 싸우는데 무기만 가지고 보면 싸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왜냐면 농민군은 뭐 무기가 없으니까 대나무를 잘라서 죽창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군의 무기는 뭐였을까? 신식물이 총이었어요. 총이랑 대나무랑 싸우는데 당연히 정부군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나태하게 있었는데, 의외로 동학 농민군이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정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더 이상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할 정부에 좀 여력이 없으니까 당시의 정부에서는 항상 하던 대로 좀 쉽게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도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군대를 보내죠. 자국민이요? 우리나라 내부에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하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보호하겠다. 청과 일이 파병한 걸 기점으로 해서 둘 사이에 조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벌어져요. 얘가 청일전쟁.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 청일전쟁은. 이거에 대해서 청나라랑 일본 중에 누가 이길까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청나라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내기하고 이러던 상황이었죠. 왜냐면 중국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땅덩어리가 그냥 거대한, 그냥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얼마나 잘 싸울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누가 승리하죠? 일본이 승리해요. 일본이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청나라의 금싸라기 땅을 가져갑니다. 랴오둥 반도예요. 랴오둥 반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서 앞에 마주 보는데 랴오둥 반도가 있고 이렇게 산둥 반도가 있어요. 여기가 랴오둥 반도죠. 여기를 가져가고, 청나라야 니네 빠져, 이제 일본이 우위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를 확정지었던 게 청일전쟁인데, 문제는 랴오둥 반도는 당시 어떤 나라도 눈여겨보고 있었을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로 삼으려고 러시아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일본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나타나서 가져가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야, 동양 평화를 위협하잖아, 랴오둥 반도 다시 청나라에 돌려줘 라고 하는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 간섭을 삼국간섭이라고 하죠. 자, 지금 조선의 통치자가 누구죠? 고종과 명성황후. 근데 너무 놀랬을 거야. 왜냐,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나라를 큰 나라로 섬겨왔죠? 중국을. 일본은 약간 오랑캐들 모여 살아서 우리가 문화 전파해줘야 되는 정도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일본에 지는 걸 보고서도 너무 놀랬는데,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은 방법이 없잖아요. 가장 센 나라 세 나라가 뭉쳐서 돌려주라고 하는데 다시 랴오둥 반도를 돌려주는 걸 보고,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진짜 강대국이 어느 나라다? 러시아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나라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야 될까? 킬러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일본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통해 승리해서 랴오둥 반도를 따냈어. 근데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가 날아갔는데 이제 조선마저 어디에 넘어갈 것 같아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킬러 정책을 중단시키려는 생각을 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 중에 누구 한 명을 없애야겠다 라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명성황후였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을미
사변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셋업을 어떻게 해놨냐면 며느리랑 시아버지 사이가 안 좋으니까 흥선대원군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당일날 새벽에 흥선대원군 집에 가서 궁궐로 막 들어가자 그래요. 흥선대원군도 야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버텨보려고 하다가 이게 무력으로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니까 한밤중에 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자객이 딱 이제 궁궐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실은 고종이랑 뭐 왕세자 왕세자비 명성황후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 자객이 명성황후 얼굴을 몰랐어요. 명성황후도 너무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명성황후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고종을 일단 위협을 한 거죠. 막 어깨 움켜쥐고 총으로 막 위협을 하니까 고종도 너무 놀란 상황에서 졸도를 하고 궁녀의 옷을 입고서 궁녀 사이에 변장을 하고 명성황후가 있었는데 이 국내부 대신 중에 이경직이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 그 궁녀들 앞에 이제 막아서면서 안 된다 이러니까 두 팔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고 그 상황에서 명성황후도 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궁궐 내에서 석유 붓고 그 시신을 태우기까지 해요. 그런 다음에 일본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렇게 죽이고 조선 미개한 나라다 이런 논평까지 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였죠. 나중에는 다 드러났지만 이때는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음 타깃은 나일지도 몰라. 누구였을까? 고종이었어. 고종은 당시에 식사를 못했대요.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연세대학교, 여기 연세대학교 있잖아.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선교사? 언더우드. 맞아, 언더우드. 그래, 한 명은 자존심을 지켰어. 이 언더우드가 서양 공간에서 조리한 음식을 철가방에다 넣어서 여기에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오면 그 음식만 먹었대요. 서양의 선교사 세력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의 사실상 일본한테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빨리 일본의 감시를 벗어나서 어쨌건 간에 처소로 옮겨야 된다 라고 해서 단행했던 게 맞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기는 아관파천이죠. 근데 러시아가 뭐 공짜로 이렇게 머물게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무는 비용이 곧 우리나라의 이권이죠. 이권이 뺏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나무캐가 할 수 있는 삼림채굴권, 철도부설권 이런 것들이 넘어갔던 시기 딱 하면 아관파천 이후를 고르시면 돼요. 이권 침탈이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고종한테 다시 환궁, 궁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고종이 환궁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서 선포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죠. 자,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 황제의 제자가 들어갔죠. 사실 잘못된 방향도 한참 잘못됐죠. 다른 나라는 황제 군주가 있더라도 입헌 군주제라고 해서 군주는 상징적인 의미고 실질적인 통치는 의회에서 해나간다던가 아니면 시민이 주인이 된 사이로 가고 있는데 대한제국은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쪽으로 거의 역사를 역행해 나갔고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금야금 주권을 뺏겨나가는데 대표적인 조약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자, 을사늑약은 당시의 내용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외교권. 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고종은 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당시에 대신들이 9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찬반으로 결정이 되겠죠. 찬성표와 반대표가 몇 표씩 나왔을까? 반대표가 9표 중에 4표, 찬성이 5표. 한 표 차이로 운명이 바뀌었죠. 이 5명의 찬성한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부르죠? 을사오적. 이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죠. 이완용 등의 인물이 있었고 외교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누가 왔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고종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릴 때 여기에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 만약에 반대표가 더 많았으면 진짜 바뀔 수도 있었어요. 바뀔 수가 있었고 고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던가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사실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를 보고서 지금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헤이그 특사는 실패를 하지만 일본은 이거를 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통감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활동도 있게 되죠. 이때 이완용은 목 놓아서 울었대요.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친일파로서의 위기감도 많이 느꼈을 거고 굉장히 슬퍼했다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된 거를 보고서 야 을사오적의 제일 나쁜 놈 이완용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 의거를 계획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제거를 하려고 이완용의 스케줄이나 동선을 파악을 해봤더니 명동성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칼을 준비해서 새벽부터 기다려 이완용을. 그때도 명동성당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이 나오는 거를 보고 허리부터 이렇게 찔러서 폐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아 내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외치게 됐고요. 하지만 이완용은 죽지 않았어요. 치명상을 입었지만 수술을 받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명독이네. 원래 나쁜 애들이 안 죽어. 맞아요. 근데 이완용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상황이면 진짜 내가 점점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일 병합 문서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게 됩니다. 이거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지옥 경술도치라고 해요. 마음이 아프다. 이완용 같은 사람 모두 다 싫잖아요. 근데 이완용은 이걸 대가로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여의도의 7.7배? 를 소유를 했고요. 자기가 밟아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20년대에 현금성 자산으로만 그냥 그 다음에 더 증식을 했겠죠. 현재 가치로 6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눈빛이 약간 변절한 거 아니. 그러니까 민족은 저버리고 나만 잘 사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 확산됐던 소문이 일본한테 독살당했다.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로 외치니까 오른팔을 잘랐대요. 친일파. 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던 시기가 이때였어요.